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은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에 상습 체납 전력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요, 지난 2007년 8월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가 세 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기인데요. 자, 부인 소유의 차량 압류는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9차례 주정차와 속도 위반 과태료 체납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등 이유도 아주 다양합니다. 현재는 압류됐던 차량을 모두 처분하고 부인 명의로 승용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32회, 32차례 차량 압류가 등록이 됐다. 글쎄요, 일반인이라고 해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차량 압류라는 게 뭡니까? 차량을 원래 뺏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압류라고 한다면? 자동차세를 이제 여러 번 내지 않거나 네. 보통 이제 한 번 이제 그 고지서를 보내고 입금을 보통은 하죠. 근데 기한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럼 독촉이 다시 옵니다. 네. 그리고 또 옵니다. 그런데도 이제 미납을 하게 되면 이제 압류 통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이제 과태료 같은 속도 위반 과태료 같은 걸 오랫동안 장기간 내지 않아서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 이제는 압류 조치가 되는 것인데요. 네. 상식적인 선에서는 지나치게 너무 많고요. 특히 이제 보통 사람들은 국가에서 뭐 내라고 고지서 오면은 한 번 정도는 어길 수 있지만 그래도 기한을 맞춰서 내잖아요. 아니 보통 일반인들은 그 고지서 오면은 덜컥 겁나거든요. 만약에 안 내서 과태료 막 이렇게 이 붙는다, 연체료 붙는다 그러면 저만 해도 깜짝 놀라서 얼른 내거든요. 근데 32회다, 글쎄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압류가 됐고, 이제 배우자가 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가 네. 이제 나머지 29차례 이제 압류 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단 사회 상식과는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특히 이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희박한 거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라는 걸 내야 되고 국가에서 압류하는 것도 행정력의 낭비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솔했다라는 부분들을 진심 어리게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부겸 후보자의 지방세 범칙금 체납은 일상화된 수준입니다. 인준이 이뤄진 하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해놨지만 이런 상습 체납과 압류, 이런 반복되는 과정이요. 김부겸 후보가 정계 진출 이후에, 심지어는 장관 재직 시절에도 계속 이루어졌다,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2018년에 행안부 장관 재직 시절에도 배우자가 마지막 체납 및 차량이 압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장관이 어떻게 저런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제발 솔선수범, 뭐 모범 보여라. 이렇지 않더라도요. 제발 법과 규정은 좀 지켜라. 네. 그래야 공직 후보자로서,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을 국민들이 묻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여야 모두 새 지도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양측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지금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요. 이 29번이나 야당 동의와는 상관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도 이 정권 말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임 후보자 빼고 4명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낙마 사유로 심각하게 지적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전반적으로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상징적인 인물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임혜숙 후보자인 것 같고요. 김부겸 그 국무총리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김기현 원내대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측면에 있어서 야당이 좀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인사청문회는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네. 도덕적 도덕성에 관한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 또 임기 말이기 때문에 후보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요. 여야가 입장을 바꿔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태료 체납이 많고 압류권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여당이 만약에 야당이었다 그러면 비판 안 하겠습니까? 네. 똑같이 비판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장관이나 아니면 총리의 결격사유까지 연결이 될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성사나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본인의 해명이 나오긴 하겠지만 다 해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때 특정 인물에게 화력이 막 집중되면 솔직히 나머지 후보자들은 약간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좀 전략을 잘못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오늘 5개부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명씩 나눠서 했으면은 언론에서의 검증도 좀 더 확실했을 것 같은데 네. 왜 한꺼번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의당에서는 두 명을 데스노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네. 임혜숙 과기부 장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는 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